안녕하세요. 출근 시간에 또 애들 밥을 주고 갑니다. 제가 이틀 쉬고 오니까 애들 하나하나 밥을 주고 갑니다. 우리 까미가 우리 삐끼습니다. 정말 우리 흰둥이는 또 까미 때문에 옆에 근처를 오지를 못해갖고 밥을 지금 따로 주고 있습니다. 눈치 보고 있는 우리 흰둥이. 눈치 보지 말고 먹어. 아줌마 바쁘다. 아이고, 내가 너희 밥 챙겨주려고 하지. 아줌마 지금 무지무지 바쁘다. 아이고, 얼른 먹어. 얼른 먹어. 얼른 먹어. 까미. 까미가 흰도가 얼른 먹어. 아들이 말해놓은 게 이름 헷갈립니다. 아휴, 삐지 갖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. 우리 까미 삐지가 있어요. 삐지 갖고 지금. 뚱해가 있는 모습. 까마! 니 밥 좀 나눴다! 응? 밥 나눠서! 응? 안 먹기가! 먹어라이! 까미가 삐져가지고, 이래 밥을 대령을 해주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. 어이구! 나비는 어디 가서? 나비. 응? 저 봐라, 흰둥이가 봐라, 눈치 보고 봐라. 아줌마 지금 아침에 출근 시간에 바쁜데, 이 지금. 도끼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, 응? 이렇게 밖으로 정리정돈 해놓고 가야 되는데, 응? 아이고, 내가. 너희들 주고 가야 아줌마가 일로 해도 마음이 놓이지, 응? 뺏기가 뚱 해가 있으면 많어, 응? 아이고, 내가 못 살아. 못 살아, 못 살아, 진짜. 나비냐. 밥때 되면 날로 오는데, 응? 어디 있든 날로 오는데, 와. 안 오노. 응? 아줌마 올 때까지 싸우지 마라. 알았지? 흰둥이 봐라. 저기서 지금 밥 먹고 있잖아. 니 때문에. 싸우지 마.